신과 함께 인과 연 아역 배우 정지훈이 극장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에서 정지훈은 저승 3차사가 데려와야 하는 허춘삼 할아버지 남희루 위 손자 허현동 역을 맡아 매 장면에서 훈훈함을 자아냈다. 49번째 귀인 수홍 김동욱을 환생시키고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2승으로 내려온 회원 맥 주지훈, 덕춘, 김향기을 만나 훈훈한 케미를 선사한다. 특히 허현동은 성주신, 마동석, 이허춘삼 노인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를 지닌 인물로 작품 전개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회원 맥과 덕춘이 자신들의 인과 연을 깨닫게 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인물로도 활약한다. 한편 신과 함께 인과 연으로 7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정지훈은 9월 10일부터 방송되는 TVN 새 월화 드라마 100일의 낭군님에도 출연. 도경수가 맞는 이율 위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com ort.co.kr/사진는 롯데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 디오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